나의 노래. 나는 나를 위해 미소를 띈다. 나는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준다. 나는 나를 위해 꽃향기를 드린다. 나는 나를 위해 그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위해 좋은 생각만을 하려 한다. 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가끔은 순수한 동화가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 정채봉 작가님의 어른을 위한 동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채봉 작가님은 담백하고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를 센터에 연재하여 한국의 성인 동화라는 새 장르를 개척한 작가로 평가받기도 하셨는데요. 올해는 정채봉 작가님의 타계 20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보다 동심이라고 말씀하셨던 정채봉 작가님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에세이를 통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의 말을 시작으로 다섯 편의 어른을 위한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작가의 말.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 안주머니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첩입니다. 5, 6년 전 마음이 마른 나뭇잎처럼 바삭거리던 시절 내 수첩의 첫 장에 적어가지고 다니던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본래 살고자 했던 처음 마음이 변하지 말 것. 그렇습니다. 처음에 살고자 했던 내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물 한 잔에 청량한 기운을 좋아하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노을이나 보며 살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5월이 되면 찔레꽃 피는 울타리를 갖고자 했던 것이 내 욕심이었습니다.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빈 가을에 물 한 방울도 아프게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하얀 서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 11월의 어느 날, 정채봉 울림. 하늘꽃은 무얼 먹고 피는가? 신은 지상의 삶을 살러 나서는 사람들 마음마다에 꽃이 하나씩을 심어서 보낸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꽃밭을 가득 일궈서 오는 사람은 어쩌다 보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잡초만 무성해서 돌아온다. 신이 이제 막 도착한 잡초마음한테 물었다. 너는 왜 네 꽃씨앗을 말라 죽게 하였느냐? 잡초마음이 대답했다. 돈과 지위가 꽃걸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잡초만 무성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이 침묵하고 있자 잡초마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뒤에 사람들을 위하여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늘꽃을 키우는 걸음입니까? 신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내 별을 찾으려면 호랑나비는 많고 많은 나비 중에서 님이 누구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리무중이었다. 호랑나비는 여러 해를 살기 때문에 지혜가 많은 칠성무당벌레를 찾아갔다. 칠성무당벌레는 연못가의 꽃창포대궁에 앉아있었다. 호랑나비는 꽃창포잎에 살며시 내려앉으며 말하였다. 여러 나비 중에서 내님을 알아보았으면 하는데 밤하늘의 별무리 중에서 내 별을 알아내는 일만큼이나 어렵구나.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다오. 칠성무당벌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호랑나비의 모습이 물에 비치고 있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먼저 네가 누구인지를 오래오래 알아보도록 해. 네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그리고 누구를 존경하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지를 알아본 다음 상대방과 이야기해봐. 그러면 님이 가려질 거야. 사랑소멸법. 인간 파괴 공작을 나갔던 졸개 악마가 귀가 팍 꺾여서 돌아왔다. 우두머리 악마가 물었다. 네 작전이 실패했는 모양이구나. 자초지종을 말해보아라. 졸개 악마가 무릎을 꿇고서 입을 열었다. 저들 세상은 하도 썩어 있어서 인성을 파괴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한테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 악마가 고개를 주워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그래서 저들의 사랑이라는 귀찮은 존재를 소멸시키고자 억압의 장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두머리 악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련한 녀석 같으니라. 이놈아, 사랑이란 것은 장애가 있을수록 불길이 새어지는 거야. 졸개 악마가 목을 움츠리고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란 것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한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각하. 우두머리 악마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인간들의 마음 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은 다음에 방치해 두는 거야. 그러면 이내 그들의 사랑밭은 쑥대밭으로 변하고 말지. 필터를 팝니다. 천사 가게를 기웃거리던 사람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고는 갖가지 필터가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 속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저 뽀얀 필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수용입니까? 니코틴 거름용입니까? 가게 주인이 말했다. 그것은 눈필터입니다. 사치를 걸러내고 속멋을 지니게 하지요. 그 옆에 있는 필터는요? 코필터이지요. 삿된 냄새를 걸러내고 인품의 향을 들게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입모양으로 생긴 것은 입필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입필터를 하면 교만을 걸러내어 겸손케 하지요.
솜털 같은 저기 저것은 물론 귀필터이지요. 저것을 하면 거짓이 걸러내지고 순수만이 됩니다. 사람이 그냥 나가며 중얼거렸다. 좋은 필터이나 출세하는 데는 장애가 많겠는데. 천사가 그 사람이 뒤에 대고 소리 질렀다. 아니,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 말고 또 어떤 것이 출세입니까? 갈림길. 명상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그가 미련퉁이라고 구박하는 머슴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명상에 잠겨 밤이 깊을 때까지 계속 하곤 했다. 움직이는 몫은 모두 미련퉁이 머슴 차지였다. 마당 쓸기, 변소치기, 상갓집 문상하기, 마을길 울력하기 등. 명상가의 명성은 날로 멀리 퍼져나갔다. 나중에는 명상가의 기침소리조차도 진리의 표현이 될 지경이었다. 선생님은 여기에서 심히 기침을 하셨다라고 소개되면서 명상가의 집 대문턱이 유명 인사들의 발걸음으로 닳고 다르면서 미련퉁이 머슴은 눈코뜰 사이 없이 바빴다. 날로 주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으나 머슴의 얼굴에는 주름골이 더욱 깊어져 갔다. 마침내 명상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에 미련퉁이 머슴 또한 죽었다. 그런데 저 세상으로 들어선 순간 명상가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인도되어 가는 곳이 뜻밖에도 지옥이 아닌가. 명상가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나는 진리 외에는 말한 적이 없다. 그러자 곁에 붙어선 사자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아무리 진리라도 행하지 않으면 귀신 소리에 불과한 것일세. 그러니까 앞생에서의 자네는 귀신 소리 확성기였던 거야. 사자가 천상을 가리켰다. 저기를 보게. 자네가 미련퉁이라고 구박한 머슴이 천국으로 가고 있네. 그는 말한 진리보다는 행한 진리가 더 많았기에 천국으로 초대받은 것일세.